자, 그래서 뭘 배웠어요? 무슨 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무슨 사? 무슨 사 배웠어요? 전치사, 다른 말로? 응? 다른 말로 뭐? 아, 양념치라고 배웠어요? 너그 채점에서 보낸 게 되게 희한하더라. 다 맞았대? 잘못 먹였어요. 아, 잘못 먹였어요? 네. 그래서 뭐 네가 유튜브 보고 배운 거 여기 있잖아. 전치사 다른 말로 뭐래요? 양념치라 그래요, 얘를? 이게 will, can, should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양념치게? 조동사게? 필기한 게 어떻게 하나도 없어? 다 아는 거 선생님 설명하더나? 응? 그래서 뭐 전치사 배웠고, 전치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디? 왜 다른 말로 앞제비시라고 왜안 돼요? 왜 전치사를 별명을 앞제비시라고 붙였대요? 다 설명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왜 전치사를 앞제비시라고 한답니까?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제비시 종류, 뭐, 네가 알고 있는 앞제비시도 쭉 불러보세요. 어? 큰 소리로 얘기해봐. in, 또. at, on. 인, 앳, 온, 세 개밖에 없어? 또. 이거 필기를 하나도 안 해놨길래 다 아는 거 설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못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는 얘기했는데, 네 개는 얘기해줘야지. 이런 게 있대요. 응? About me 하면 뭔 뜻이야? 그다음에 for you는 너에게? Under the des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근데 뭔데? 오브는 무슨 뜻이에요? 뭐? 뭐뭐에게? 뭐뭐에서? 뭐뭐에서는 혹시 얘 아니었나요? 해변에서? 오브는 뭔 뜻이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앞제비씨,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치사라고 부른 이유는, 무슨 시에, 어디에 사용된다요? 이름 시,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치사가 하는 일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그러죠. 그쵸? 맞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대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대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 보면 내가 씨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알겠다.
교수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이름 씨 앞에 사용된다는 게 힌트인데요.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명사죠, 명사. 명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는 명사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는데요.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누구, 무엇. 예를 들어서 이거 무엇이니? 볼펜이네, 그치? 볼펜은 무슨 씨예요? 이름이? 명사를 어? 명사를,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도 있대요. 물음표 4개 있는 4개. 뭐에 대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대요. 혜민아, 이제 3번 하고 있는데 3번까지 와갖고 3번,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네가 선생님이 야, 얘가 공부를 좀 했구나. 뭔가 모르는 내용을 필기하면서 공부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전혀 없는데. 어? 그냥 얘가 뭐, 그냥 뭐, 유튜브에서 그냥 애들 춤추는 거 보면 깔깔거리면서 보듯이 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응? 뭐,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 어? 전치사 앞제비 씨는 명사 앞에 사용해서 명사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더 이상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뭔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When? Where? Where? How? How? When, where, how? 얘들아, when, where, how? Why죠. 어,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대요. In California. 뭔 뜻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Where? On Valentine's Day. 무슨 뜻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When? By bus. 무슨 뜻이게? 네?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학교를 만나 버스. 버스 타고 학교 간대죠. 그럼 by bus는 무슨 뜻이고? 버스 타고 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간다고? 학교에 어떻게 간다고? 버스 타고. By, by도 전치사고요. By 뒤에 버스라는 명사가 오니까 무엇이 어떻게가 됐네요. 무엇 버스, 어떻게 버스 타고. For you, 뭔 뜻이에요? 너를 위해죠, 너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이 초콜릿을 산다. 너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 초콜릿을 갑자기 왜 사니? 너를 위해 산다. 너 주려고 산다.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가 됐네. 자,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갖고는 진행이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혜민이 지금 뭐야 지금 두 번씩 2차씩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 공부를 그냥 시간 낭비하고 시간 때우는 겁니까? 응?
다음 시간에 해설 성취도 확인과 단어 시험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금요일날 보고 가는 거 알지? 네. 수고했습니다.